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가을철 적심한 다육이 새뿌리 잘 나오게 하는 분갈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우리 이웃님들 베란다 다육이들 중에 여름에 물러서 적심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요즘에도 또 살짝 안 좋은 다육이들이 보이기도 하죠. 예, 여름 내잘 견디다가 또 가을 환경에 미쳐 이또잘 적응하지 못해서 또 탈이 나는 다육이도 한두 개씩 있더라고요. 예, 그런 다육이들은 뿌리를 뒤집고 확인을 해서 예, 새뿌리 적심하고 새뿌리 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예, 그래서 저도 여름에 탈이 났던 다육이들 방그늘에 말려 놓았다가 예, 어제 분갈이를 다 해주었답니다. 예, 그 다육이들은 이 방그늘에 이 말린 상태에서 뿌리가 났는 다육이도 있지만 뿌리가 안 나고 그냥 이 말라 있는 상태가 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요 다육이들 새뿌리를 나게 해서 예, 제대로 물 주기를 해서 이 건강한 다육이로 해야 되는데 어떤 다육이든지 한번 볼게요. 예, 제가 체리가 올여름에 예, 물렀더라고요. 예, 아래쪽에 뿌리가 영안 좋아서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 계속 물 반응이 없다든가 예, 그런 다육이들 또뭐이물 주는 주기 를 지켜서 또물 주기를 하고 했는데도 이 고런 다육이들이 이 뿌리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체리가 예, 그렇길래 올여름 아랫잎이 이또 시커멓게 한 장씩 무르고 하더니 이 결국 뿌리를 이 뒤집어 흙을 뒤집고 뿌리를 하긴 하니까 이 단면 부분이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적심을 하고 여름 내내 말렸는데 요렇게 작아졌죠. 예, 작아지고 입장도 조금 안 좋죠. 예, 그래서 체리가 올여름 요렇게 되었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요렇게 아직 말렸는 그런 다육이들 아직 이 뿌리가 안 났을 때에는 새 뿌리가 잘 나오도록 해주는 방법에는 이 분갈이 흙을 조금 좋게 사용하시면 좋은데, 아, 제가 요번에 이 여름에 탈이 난 다육이들이 애법 많아서 예, 제가 요 다육이볼을 따로 주문을 했답니다. 예, 요 다육이볼이 이 뿌리를 잘 나오게 하고 그리고 다이뭐 깍지가 생겨서 그렇다거나 이 뿌리가 물렀다거나 예, 지금 이 탈이 난 다육이들은 아무래도 물에 또 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예, 물음에 좋다는 그런 거를 조금 더 흙에다가 섞어 주시면은 이올한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다육이볼을 이렇게 시켜서 이 분갈이 흙에 조금 더 낫게 다른 다육이들보다 조금 더이 다육이볼을 조금 더 많이 넣어 주었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심어주고 뿌리가 안 낫는 다육이들은 이 새뿌리가 날 때까지 물을 주면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물은 보통 저는 한 20일쯤 지나서 예, 물을 줄까 하네요. 예, 그렇게 한번 물을 주고 그다음 물 주기 때또물 주고 그렇게 하면은 다육이들이 새뿌리가 나서 제대로 예, 물을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다육이들 이 다육이볼이나 에스라이트도 괜찮은데 저는 다육이볼 요게 어차피 주문하실 거면은 다육이볼 요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많이 섞어서 요렇게 분갈이를 해주었는데 아주 작은 초미니 콩분에 예, 요 아이는 기르바이 장미랍니다. 예, 기르바이 장미가 예, 요렇게 이두 줄기는 다 살렸는데 아래쪽에 뿌리 쪽 중앙 부분이 단면을 잘라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삭둑하고 요렇게 예, 한 작은 아이는 초미니 콩분에 예, 또한 아이는 요렇게 따로따로 심어 주었답니다. 예, 가급적이면은 합식을 안 하는 게이 다육이 하나하나 예, 잘 키우기 위한 예,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합식을 해주다 보면은 한 아이는 괜찮고 한 아이는 또 뿌리가 났다 그러면은 물주기가 또 달라
달라지죠. 예, 그래서 요렇게 각각 맞는 화분에 따로 해 주었답니다. 예, 요 아이는 카시오 적금인데, 카시오 적금도 예, 올봄부터 깍지가 생기기 시작해서 예, 결국 여름을 잘못 견디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렇게 두 줄기만, 원래 세 줄기였는데, 한 줄기는 완전 깍지의 습격으로 안 좋아서 물러서 갔고, 예, 깍지가 자꾸 이 수분을, 예, 이 다육이 즙을 예, 그렇게 빨아먹다 보니까 다육이들이 항상 쪼글거리잖아요. 예, 그런데 또 물을 안 주면 깍지가 더 심해지고 그런 반면에, 물을 주다 보니까 한 줄기가 예, 영 뿌리가 썩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두 줄기만 살려서 예, 요렇게 따로따로 요렇게 심어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요 다육이들은 아직 뿌리가 안 났으니까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그때쯤에 예, 제가 물을 한번 주고 예, 그렇게 하루 만에 또 위덕이 마르도록 예,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여름에 탈이 난 다육이 적심해 놓거나 아니면은 적심을 했는 다육이들은 이 분갈이를 조금 더 다육이 새뿌리가 잘날수 있도록 다육이볼이나 에스라이트를 조금 더 섞어서 그렇게 해주면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홍포도를 예, 올 가을에 분갈이 해주려고 그랬잖아요. 예, 요렇게 새 화분에 예, 아래쪽으로 줄기가 옆으로 퍼져서 누워 있었죠. 예, 그래서 요렇게 따로 요렇게 높은 화분에 심어 주었는데 아무래도 줄기가 조금 예, 이상하잖아요. 예, 너무 마른 것 같고 혹시 이 줄기 쪽에서 이 탈이 났는 거 아닌가 아니면 줄기가 썩은 거 아닌가 예, 조금 색깔이 줄기 색깔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요쪽에 한 줄기 있죠. 한 줄기를 떼어서 제가 이 단면을 잘라 보았답니다. 예, 그런데 요렇게 예, 줄기 단면이 깨끗하더라고요. 예, 보이시죠? 예, 그래서, 예, 깨끗하죠. 예, 그래서, 아, 그대로 다시 이 잔뿌리만, 예, 손질해서 이 뿌리 활동을 못하는, 예, 곧뿌리만 손질을 해서 다시 심어주면 되겠다 싶어서, 예, 제가 요렇게 심어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이제는 이 회복되는 다육이들 중에서 분갈이 해주어야 되는 다육이들은 분갈이를 해주고 또 영양제만 주어도 될 다육이는 영양제만 주고 예 그렇게 지금 하나하나 예 여름철에 힘들었던 여름을 하나하나 이제 회복시키는 단계로 하나씩 하나씩 예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홍포도 요렇게 분갈이 해주어서 올 가을부터는 요쪽에 홍포도가 조금 바람을 잘 쐬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요쪽에 창가 쪽에 예, 요렇게 자리를 배치해 주려고 하네요. 예, 요렇게 자리를 배치해 주고 이쪽에는 요쪽에 곰마리아 철화가 있던 자리죠. 예, 곰마리아 철화가 자리가 이제 없어져서 요쪽에 조금 수영이 예뻐지고 작년 가을에 작년 여름에 상태가 안 좋아서 저쪽에 창가 앞쪽에 잘안 보이는 쪽에 두었는데 수영이 많이 예뻐졌잖아요. 예뻐졌고 또 건강해졌길래 요렇게 또 힐링을 할수 있도록 요쪽으로 자리를 예 제가 꺼내 놓았답니다. 예, 요렇게 올 가을에는 녹기란을 요 자리에 주어서 예, 자주 또 힐링도 하고 우리 이웃님께 또 자주 보여드리고 예, 그렇게 하려고 여기 자리를 바꿔주었네요. 예, 그리고 또 저쪽에 오늘 제가 13년 된 로라를 오늘 여름 내내 단수를 했는데 오늘 처음 물을 주었답니다. 예, 로라 요 아이는 원래 또 여름을 잘 견디고 예, 요렇게 13년 동안 자구 없이 요렇게 예, 외두로 요렇게 잘 자라 주었죠. 예, 오늘 보니까 공중뿌리도 좀 났고 입장이 살짝 또 말랑거리고 또 최근에는 또 하엽도 많이 지고 해서 예, 오늘 예, 제가 로라를 여름철 내내 물을 안 주다가 오늘 첫물 주기를 했답니다. 예, 요렇게 13년 된 로라를 오늘 물 주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 곰마리아 예, 곰마리아도 오늘 예, 영양제 희석해서 요 아이는 물을 흠뻑 주었네요. 예, 요렇게 영양제 줄 다육이들은 영양제를 요즘 주니까 물 반응이 좋은 다육이는 아주 얼굴이 커지더라고요. 예, 저쪽에 매창을 예, 제가
영양제를 주었더니 얼굴이 얼큰이가 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쪽에 예, 한 일주일 된것 같아요. 예, 지금 얼굴이 굉장히 커졌죠. 예, 요렇게 영양제를 주어야 돼서 영양제를 받아 먹는 다육이는 얼굴도 커지고 아무래도 입장이 얼굴이 튼튼해야 또이다 건강하더라고요. 예, 입장이 약하고 입장이 아주 이 통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견디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조건 얼굴은 풍성하고 통통해야 다육이들이 건강한 것 같아요. 예, 문패어리도 얼굴이 많이 커졌죠. 예, 그래서 매창이랑 문패어리 요렇게 영양제 준 다육이들이 상태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저쪽에 또 영양제 준 다육이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양제를, 아, 여기, 예, 창 SP, 예, 군생이죠. 예, 여름 지나서 허기에 살짝 물 주고, 그래도 이렇게 조금 쪼글거림도 있고 하길래, 요 다육이도 분갈이 한지한 2년 된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래 영양제를 주려고 얼굴 위에 흠뻑, 예, 그렇게 물을, 영양제 희석해서 물을 주었네요. 예, 요렇게 주고, 그리고 또 요쪽에는 화이트 그린이 최근에 물을 주었는데 한번 볼게요. 예, 목대 하엽 제거를 다 해주고 아랫개인가 물준것 같아요. 예, 그렇게 물을 준 이유는 너무 말라 있었고 그리고 또요 다육이가 또 허기에 처음 물 조금 줄때 굉장히 예, 흡수가 빠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 물을 주었더니 요렇게 목대가 더 굵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화이트 그린이 요즘 물을 흠뻑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네요. 예, 우리 이웃님들께서 화이트 그린이 흠뻑 물 주어도 되나요?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데, 제가 또 다육이 또 화이트 그린이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조금 한번 물 줘보시고, 한물 반응이 괜찮으면은, 그 다음 물 주기에 물 흠뻑 주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화이트 그린이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물준 화이트 그린이들이 다, 예, 목대가 다 통통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영양제 희석에서 줄 다육이는 영양제 희석에서 물을 주시고,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는 다육이들은 또이 영양제를 꼭안 챙겨 주셔도 되죠. 예, 그냥 물만 한번 흠뻑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요 화이트 그린이는 올 봄에 제가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영양제를 안 주어도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만 흠뻑 주었답니다. 예, 어제 요렇게 합식해 준 희성도 예, 요렇게 잘 있죠. 예, 요런 다육이들은 아직 뿌리가 안 났기 때문에 한 15일에서 20일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예, 첫물을 한 15일에서 20일 후에 한번 주고 그다음 물 주기 또 신경해서 주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을에는 또새 뿌리가 잘 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요쪽에 수연 있죠. 예, 수연이 지금 예, 꼬집기를 여름에 했었는데 예, 제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꼭지 좀 생장 점이 조금 무너지는 바람에 자동 꼬집기가 되었는데 요렇게 얼굴이 자구들이 너무 한 줄기에 많이 다닥다닥 나왔죠. 예, 요 줄기를 여리여리하게 그렇게 키우면 안 되고 이 짱짱하게 자구들이 많이 나와 주었어도 짱짱하게 키워야 요 다육이가 예뻐질 것 같아서 너무 또 강한 햇볕에 내놔 놓으려고 그러니까 수윤이 입장이 그렇게 도톰하지를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햇빛도 보여주되 요즘은 또 강한 햇빛은 그리대 다육이들 요즘 화상 예 준비를 화상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예, 화상들 갑자기 태풍이나 예, 그런 날씨로 인해서 흐리고 있다가 갑자기 가을 햇빛에 강한 햇빛을 하면은 화상 입기가 쉽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해 가면서 옷자라지 않게 햇빛을
골고루 쬐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 탈이 났던 다육이들, 적심해 놓은 그런 다육이들 새 뿌리를 조금이라도 더 잘나게 하기 위해서 저기 다육이 볼 저런 걸 사서 조금 더 섞어 주시면은 이 다육이들 훨씬 더새 뿌리가 잘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영양제 중 희석한 그런 다육이도 한번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새뿌리, 요렇게 홍포도, 요 아이, 요렇게 심어준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